듣기 불편한 욕설. 이 불쾌한 욕설을 매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뭐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걔한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이음 연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통증 고객센터 박희경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멘트는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첫마디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아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그 멘트가 참 좋네요. 아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앰프가 좀 어두워서 짜증났었는데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아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자, 이런 쓰레기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이 환경미화원의 독특한 청소법 한컷 이슈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 날 당신의 눈앞에 낯선 티켓이 등장합니다. 알람브라 궁전으로 가는 나의 스페닝 티켓. TV에서 극장에서 전광판 지하철 길거리에서 이 티켓이 당신을 그곳으로 안내할 겁니다. 발권을 시작합니다. 유럽보다 파격적인 유럽, 스페인으로 가는 나의 스페인행 티켓.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Maestro. 이거 있잖아요, 사장님. 페이지, 여기 페이지 싹 다 주세요. 뭐? 에? 뭐? 뭐 에? 페이지가 뭐야? 계란부터요. 국화차까지 다 주세요, 음식. 이거 다 사라고? 예, 예. 뭐 돈은 있니? 예, 예. 벌써 끝이야? 원하는 만큼 음영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인피니티 모듈러 디자인. 중력 가속도로 흡입되는 뉴턴 테크놀로지. 한계 상황에서 우유를 멈춰주는 이머전시 스토퍼. 원샷 스트로. 먹개비 광나미에 마음까지 채운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너만의 스타일로 즐겨 바나나. 두 개 더.